먼저 소감부터 여쭐까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책임감을 느낍니다. 검찰개혁 강조하고 계신데 검찰개혁의 핵심은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권은 너무나 비대하고 강력해서 지금 검찰권을 가지고 대통령 권력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 기타 등등 많은 권한을 하나의 검찰 권력이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폐해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 정점에 검찰총장이 있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권을 나누고 기소권도 기소대배심으로 견제를 받고 또 가장 중요하게는 검사장 직선제를 통해서 민주적 통제를 받는 이것이 네. 검찰개혁의 중요 내용입니다. 이게 검찰개혁 선봉에 서겠다 이제 이렇게 읽히는데 국회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이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결의안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으신데 저 같은 사람이 사실은 정치에 이렇게 나설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 독재 정권을 좀 조기 종식시켜야 된다는 쪽에 많은 국민들이 동감해 주셨고 내일이라도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온다면 저는 제가 더 정치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전투력이 많이 올라와 있으십니까? 네, 지금 제가 정치 입문한 지 이제 한 달 조금 더 되어서 아직도 좀 정신이 없고 좀 적응해가는 중인데 네. 열심히 잘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연루되어 있는 근데 고발사주 선준성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고 하거든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총선을 앞두고 그 야당 국회의원과 그다음에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이 수정관실에서 작성됐다고 1심 판결문에서 확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윗선은 과연 그 수정관실에서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시를 했는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한동훈 그 전 당시 검사장은 연루되어 있지 않는지 당시에 그 카톡 내용이 언론에 공개돼서 일부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 그다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해서 패소할 결심이라고 항소심에서 제대로 소송 수행을 하지 않아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또 조롱도 받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법무장관 시절에 이 징계와 관련해서 가담한 것은 없는지 그다음에 그 딸의 논문 대필이라든가 입시 비리 관련해서도 경찰에서 관계 기관의 심사 규정이 회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 됐다고 제가 언론에서 봤어요. 그러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죠. 수사라는 것은 제대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 많은 어떤 비리와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공수처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특별히 특검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겠지만 지금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할 생각입니다. 한동훈 특검법이 조국 혁신당의 1호 법안이 되어야 되는 이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2호 법안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더라고요. 핵심 내용은 뭐고 그건 또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주가 조작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저는 거의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어제 대검찰청 앞에 가서 당선인들이 모두 마지막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제대로 특검법을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제대로 검찰에서 평검사 회의를 열려도 수차례 열렸을 사안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검사들이 기계를 가지고 제대로 저항이라도 해라 이렇게 하면서 수사를 촉구를 했고 그럼에도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를 특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도 온 국민이 지켜보셨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종합특검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년 전에도 검찰개혁 민주당이 비슷한 의석을 갖고도 실현해내지 못했는데
지금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동안 검찰권이 문제되었던 것은 특수부 검사들의 그 수사권의 남용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이 이 검찰권이 너무나 남용되고 있다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것에 공감하셔서 굉장한 지지를 보내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그 대통령실이 검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뭔가 그 검찰이 용산의 위성정당 같은 그런 뭔가 저 검찰권이 행사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검찰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다. 그래서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거쳐서 이번에는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루어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면 입당일이 해임 약 열흘 뒤였습니다. 본래 정치 입문에 대한 생각이 있으셨습니까? 그럼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을까요? 정치 입문에? 해임을 당하고 윤석열 정권에 해임을 당하고 해임 소송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조국 대표께서 강국하게 설득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제가 그 검찰 정권과 좀 싸워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이겨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할 수 있겠다 좀 마음 먹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의 배임 사건을 세상에 드러내겠다 이런 발언도 하셨던데 이건 뭡니까? 그 사건이 2019년도에 방상훈 지금 이제 회장이죠. 회장의 그 사돈인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TV조선에 그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아마 50억가량을 TV조선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일보 측에서 그것을 비싼 값으로 그 주식을 이제 그 매입했는데 그것이 배임으로 문제가 돼서 고발이 된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그 5년 동안 예. 검찰청에서 방상훈 회장을 소환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처리가 됐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검찰은 수사권을 가지는 것만이 굉장히 공정하다. 우리가 수사권을 가져야지 공정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수사를 하지 않는지, 그 방상훈 회장의 배임 사건이 제대로 어떻게 수사가 되고 있는지, 죄가 없다면 불기소를 빨리 하는 것이 맞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검찰과 조선일보가 그동안 많은 그 유착 관계가 있다라는 국민적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 선거 기간 중에 조선일보가 뭐 알려졌다, 전해졌다 이런 보도 행태를 보여서 아마 굉장히 그것도 이제 그 언론 단체에서 그것을 문제 삼아서 문제가 있다는 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과 조선일보가 어떤 서로 간의 관계가 있어서 그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건지, 저희는 공정하게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의혹들이 있으면 네.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야 검찰이 수사권을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그거를 세상에 드러내서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당에서 내세웠던 2조 심판론은 통하지 않았던 이유를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저는 누가 누구를 심판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선거라는 것이 여당이 야당을 심판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대표도 그렇고 지금 제1야당 대표께서도 재판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자기들이 재판에 올려서 재판을 받게 해놓고 무슨 심판을 하겠다는 건지,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실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는 심판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